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성공해도 기도에서 실패한다면 사실은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쁘세요? 예, 뭐 한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참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찬송을 불렀는데,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짓는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꼭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 꼭은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참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기쁜데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제가 떼놓고 또 충분히 기도하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쫙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런 사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고 기도를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는데, 뭐 기도 안 하면 망하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목사님들이 왜 타락할까요? 술 마셔서? 담배 펴서? 기도 안 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언제 타락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타락하는 거죠. 기도가 언제부터인지 의무가 되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와 기쁨이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게 세트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데 뭐라고 문안합니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다시 말해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기쁨이 충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내 욕구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도구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의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환희와 기쁨을 누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짜증나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환희가 없는 거예요. 희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해인데 기쁘십니까? 네. 한 10명 정도 기쁜 것 같습니다. 슬프세요? 네, 슬프진 않으시죠 적어도. 근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면 기쁘죠? 기뻐하면 기대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의무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그냥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문화가 됐어요. 내일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당이 그냥 꽉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화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제가 세례 기간 동안에 고난을 이기는 우리라는 주제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격려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네.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사실은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돈 좀 없고 또 자녀들이 뭐 좀 속썩인다고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또 건강을 좀 잃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가는 거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것이 그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사실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험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그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뻐하는 도다. 실제로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시험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게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했는데 나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고 바쁘고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그걸 핑계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갈리오마예요. 뜻이 뭐냐면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종교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좀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생명과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는데 나는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도 기쁨이 없을까? 어떻게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뻐했는데 나는 모든 환경이 주어진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통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고통이에요. 고통, 고난입니다. 특별히 사전을 보면 정신적 고통이라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그런 고통이 수반이 됐어요. 고통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지만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야, 너희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니까 시험이 있어도 너희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인 저도 근심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물론 오히려는 말은 없지만 여기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오히려라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통 가운데서 잠시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신앙은 없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기쁨을 빼버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단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도란 원칙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무수한 염려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고요함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고통은 무조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고통이 사라진다. 여러분, 실존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근심해요. 그들이 여전히 염려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야, 너 기도하는데 너 슬퍼하지, 너 염려하지, 너 근심하지, 너 믿음이 없는 거야. 너 기도하는데 왜 고통이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냐,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 너 뭐하러 기도하냐,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고통을 받아요. 고난을 겪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총 15번 나와요. 근데 매 장마다 고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난의 목적이 뭐냐, 고난의 유익이 뭐냐, 고난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라, 고통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체를 이해하고 고난이 주는 목적,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알라라는 것이에요. 1장 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근심하는 자인데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자 같은데 사실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지금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눌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해도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없나? 기도 제목만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다라는 단어,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해 묵상할 때 솟아나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까? 기도하는데 왜 기뻐할 수 없습니까? 기도 제목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만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답만 구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자신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마치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한동안 소식 없는 친구 녀석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뜬금없이 잘 있냐고 해놓고서는 너 돈 없나? 돈 좀 빌려달라. 예.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 사실은 구하는 거, 얻는 거. 그게 기도의 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자꾸 우리 안에 이 막달라 마리아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무조건 달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기는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없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워낙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너무 커 보이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좀 주시면 좋다, 기뻐한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부족하다 그러면 아, 슬프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 부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큰 주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런데 모든 것만 구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모든 것을 구하니까, 모든 것만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뒤만 봐요. 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 주시지 않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자식이 그렇게 효자하고 자식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은요, 그 부모가 왜 자식이 필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왜 자식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한두 번 기도하고 간구해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거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 323년, 325년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를 붉은 순교라고 그래요. 근데 하얀 순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얀 순교가 뭐예요? 하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순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면 사막에 갔어요. 그들이 바로 사막 교부들이에요. 사막에 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한 거예요. 재산을 다 버려두고 가족을 떠나서 외로이 홀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얀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막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들이 돈을 구했을까요? 자녀의 성공을 구했을까요? 출세를 구했을까요? 명예를 구했을까요? 그들이 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피를 흘리는 것만큼 어려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쩌면 피 흘리는 순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배고프고 외롭고 지척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독대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랜만에 산기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신학교 때부터 우리 교수님이 산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산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겁이 엄청 많거든요. 개구리 뒷다리도 못 만지는데 그 밤에 가서 그렇게 산기도를 하고 할 때 참 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가 이렇게 점점 어떻게 보면 참 잘 된다고 하니까 산기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진짜 마음껏 한번 주여 삼청 해봤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퍽
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기도,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죠.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 할 생각을 하고 사역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무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관계가 루즈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는 아닙니까? 얄팍한 기도, 당장 써먹을 것만 생각하는 기도, 실용적인 기도, 깊이가 없는 기도, 표피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아닙니까? 여집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캠핑이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캠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래요. 캠핑이 뭐냐 그랬더니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먹고 간식 또 먹고 또 먹고 소세지 먹고 고구마 먹고 다 남은 거 또 먹고. 근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캠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캠핑 가서는 꼭 멍을 때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멍 때려야 된대요. 캠핑의 유익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생각을 놓고 그렇게 있으면 치유가 된다나? 네.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나는 캠핑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멍 때리는 걸 범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멍 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끔 멍을 좀 때려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뭘 내가 요구하고 내가 뭘 한다고 하고 내 하소연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한번 멍을 때려보세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편 18편 1절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왜 그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뭘 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대상자를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재산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거 그것 때문에 만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정력적인 거죠.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가난해도 좋은 거예요. 병이 들어도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뭔가를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 그것이 기도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세일회 때 물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것만 확인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정말 소낙비가 임할 것입니다. 어두운 밑에,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뭐 세일에 오든 오지 않든 간에 좀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전에 하나님 그냥 그것만 부르세요. 아버지,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베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 얼굴 빛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환희예요. 그게 엑스타시예요. 네? 뭘 막 보고, 네? 뭘 경험하고, 그것이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아, 그냥 하나님 한 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용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이 충만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합니다.